원샷부터 제공합니다. 원샷! 가장 많이 단어를 맞춘 분의 원샷. 보여주세요. 자, 과연 누굽니까? 어? 저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 오, 야, 야, 야. 키와 키오가 공동 1위를 차지한, 1위를 차지합니다.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이 두 명이면 더 힌트가 많,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이 두 명이면 더 힌트가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래. 이 둘이면 든든하다. 든든해요.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글자 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37 글자가 떴습니다. 14. 79, 14. 자, 전체적인 곡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아까 그 여자가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여자가 누구 말이야?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네? 1라운드 문제와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걸스나잇아웃, 그러니까 걸스나잇아웃에서 클럽 가가지고. 아, 걸스나잇아웃 하고 네. 지금 클럽을 가고. 예, 예, 내려갔잖아. 클럽에 가버렸는데. 아이고, 놀자고 갔다가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앞부분 가사입니다, 앞부분. 뒷부분 가사입니다. 뒤에요? 눈이 오. 맞아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네. 맞았어야지. 다음 내용. 달아오른.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애들 TV 꺼. 애들 TV 꺼. 뭐 말잘들려. 지금만 잠깐 지금만 잠깐 전화가 와. 19. 야, 됐어. 다들 TV 꺼라 지금. 19. 5초 동안 탱고. 이제 탱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스날. 자, 아스날. 아, 근데 수빈 씨가 진짜. 아스날이 지금 뭔가 시동을 걸어준 건 확실해요. 네. 원쪽 스치고 튀어나가서 캡. 오! 아! 오! 아! 수빈 때문에 추억여행을 떠나게 된 거야? 기억이 났어. 세 글자고. 오픈할까요? 탱고 봤어? 오픈해요? 자, 적습니다. 탱고. 자, 적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리 안. 거리 안인가요? 자, 달도 제가? 숨어버린 밤. 어. 뒷부분이 뭐? 한. 한. 아스널. 아스널이 뭘까요? 아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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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어, 초성 맞아요, 초성. 오, 오, 오. 진짜, 진짜 뭐야? 초성. 초성. 에스니?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니, 이게 기억이 났다니까? 이거 완전 그 시대 감성이야. 진짜 약간 에스닉. 그 시대 감성이야. 에스닉이 뭐야? 저희도 몰라요. 이게 에스닉. 저희도 몰라요. 에스닉. 번데기 발음이에요. 민속 패션 보면은 약간 에스닉한 패션을 가지고 그 어 샤크라는 에스닉의 극강의 컨셉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저런 거 저런 거. 홍대탕 카페 바스 테이블 같은 거 저런 거. 에스닉. 탱고의 바스방 오픈합니다. 지금 정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탱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어? 이거 정답인 것 같은데? 근데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아, 네. 그러면 완전 이거 그래. 내용이 달라져. 그게 헷갈려. 아니 물어봅시다, 봉천이. 어, 봉천이가 어, 있잖아. 그래. 자, 봉천이 가요. 구석이 맞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구석이 맞냐고. 구석이 맞냐고? 자, 천하, 천하, 봉천아! 질문은요? 네 번째 줄에 구석이 들어가나요? 구석. 사이드. 에어컨 옆에? 구석. 구석. 사이드. 에어컨 옆에. 어두운데. 구석은 근데... 아니요, 들으면 구석이. 이게 지금 집에서 잔다고 하고 클럽 갔을 때 여자친구 만나면 이렇게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 저렇게 저렇게 나가. 저렇게 저렇게 나가. 아니요! 아니요! 어... 그 속, 아닙니다. 그 속이야. 아닙니다. 그 속이다.